무엇무엇 하는 데에 쓰다. 목적과 용도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용위, 용라이, 용차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위는 문어체이기는 하지만 얘가 쓰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뒷말의 품사에 제한이 없거든요. 용라이나 용차이는 회화체인데 제한이 있습니다. 용라이는 뒤에 동사나 동사구가 오게 되고 용차이는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오게 되는데 특별히 차이의 성질 때문에 뒷말이 장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사가 붙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형태로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성어라고 한다면 용위否定的成语 품사에 제한이 없고요. 용来否定的成语 否定이 부정하다 동사니까 용来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용在否定句中的成语 차이를 쓰게 되면 방위사가 붙게 된다는 얘기지요. 난人帮에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용来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유의하시고요. 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 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 이번에 너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너희 남자친구에게 타격을 주는 데에 쓰였고 너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한판 만회를 내가 해준 거지. 나는 그 점이 굉장히 기쁘고 위로가 된다. 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 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 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这回被你成功的用来打击你男朋友，为你成功的扳回了一局，是不是？我感觉很欣慰。 老男孩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他就是典型的男友不在身边，把过剩的精力全都用在咱们身上了。담임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자기네한테 신경을 쓴다고 아이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야. 남자친구가 옆에 없다고 해서 남는 에너지를 전부 우리한테 쏟는다니까. 우리 그냥 가지 않고 선상 장소 처리한 거 유의하시고요. 他就是典型的男友不在身边，把过剩精力全都用在咱们身上。 他就是典型的男友不在身边，把过剩精力全都用在咱们身上了。 분투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我们一共整合了发达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 뒤에 동사 나온 것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선진국의 총 8가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종합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들의 요구, 우리들의 조건을 실현하는 데 쓰입니다. 我们一共整合了发达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发达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发达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 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发达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
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八大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八大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我们一共整合了八大国家的八大节能系统，这些技术啊十分的成熟。用来实现我们的要求。 我的青春谁做主？哎，那我们节目呢？不给思密达？怎么是我瞎搅和呢？是我预见到未来的趋势，用于说出来而已。 다른 이야기를 근거 없이 갖다 붙인다고 비난받은 상태입니다. 뭐가 내가 근거 없이 갖다 붙였다는 뜻이냐? 나는 미래의 추세를 예견해서 말하는 데 썼을 뿐이다. 怎么是我瞎搅和呢？是我预见到未来的趋势，有人说出来而已。